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왔나요? 어우, 힘들었네 들어오기가. 안녕하세요. 아, 너무 힘들었던 게, 네, 누구냐고요? 저 라키요. 아니, V앱 이게 그 어플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폰을 잘 못 써서 들어오는데 힘들었어요. 뭐가 약간 설정이 바뀌었나 봐요. 제가 오늘도 노래를 못 틀어드립니다. 저번 주에 너무 스케줄이 많이 겹쳐가지고 약간 시작 안 틀어요? 시작 안 틀죠. 오늘도 상황이 노래를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FM 02.25 9번째인데요. 일단 댓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락디 안녕. 안녕하세요. 새벽 감성팡 락키. 맞아요. 감성이 다 같이 젖어요. 이렇게. 우. 일단 안 피곤하냐고요? 아예 괜찮습니다. 뭐가 피곤합니까? 자려고 했는데 오빠 V앱 보고 잠 깼어요. 고마워요. 네, 오늘은 말이죠, 노래가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같이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자. 진지한 사연인데요. 박민민 짱이요 분이 님께서 안녕하세요 락디, 이 사연이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써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딜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할 것도 없어질 뿐더러 점점 우울해지는 기분이에요.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뭔가 힘도 빠지고 말이에요. 이럴 때 무엇을 하면 그나마 기분도 괜찮아지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락디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요, 저도 똑같은 이 시국에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조금 받았었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금 저희 상황을 또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게 약간 저희가 막 V앱도 계속하고 약간 다른 방향? 약간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이나, 저는 이제 음악 작업이 있지만 만약에 하고 싶은 것들이나 게임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기술을 하나하나씩 조금 뭐 따보든가, 아니면 내가 원래 아예 관심 없었던 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하나씩 조금 이렇게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뭔가 만들다 보면 다음에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서툴렀던 거, 아니면 내가 뭐 책을 많이 안 읽었던가, 아니면 내가 원래 이렇게 바쁘게 뭐도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니고 지금 혼자만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혼자 이렇게 연습하거나 아니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어때요? 그럼 더 우울해지나? 네. 안 봤던 영화들도 쫙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조금 그 만약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거나 원래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봤던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재미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왜 만들어진 거고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다 보면 또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판서님께서 제 진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3 늦여름에 너무 늦게 제 꿈을 깨달았어요. 너무 빠르게 깨달았는데? 우연히 방송 촬영 쪽 진로 체험을 갔다가 아 이건 내 천직이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3년 동안 진로 직업 컨에는 사회복지사라고 적어두었거든요. 이미 대학에서도 사회복지과 면접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로 일단 쭉 나간다 vs 아니다 천직을 따라갈 운명이다 방송 쪽으로 가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만약에 이제 대학이 만약에 된다면 두 개 다 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튼다기보다는 더 꿈을 더 크게 가지는 거죠. 예. 네. 대학교 이 사회복지사 이 대학교를 복지과 이 면접 들어가 가지고 뭔가 배우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이때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계속 키워나가고 그리고 방송 쪽으로 가는 것도 놓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다라는 그런 건 없으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다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게 천직인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떨어진 거면 방송 쪽이 더 재밌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재미없는 것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봐요. 해보고 아마 정말 힘들겠지만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를 비유해서 저의 지금 제가 있는 자리를 조금 비교를 하면 저는 이제 춤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돼. 춤도 잘해야 돼. 노래도 만들어야 돼. 춤도 만들어야 돼. 뭐 연기도 하면 연기도 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뭔가 살아남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해. 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하나 잘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 이렇게 뭔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좀 하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하면 예,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꿈이라도 제대로 깨달았고 그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저는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나가 읽어줄 건데요. 오, 뭐야? 해봐. 이거 읽어봐. 지똥이네, 지똥. 이거 왜 읽어? 네, 명준이 영혼의 단장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락디. 저는 지똥이라고 해요. 저는 원래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고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요즘에는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거나 아님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락디가 집에서 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여행 와 있는 듯 와 있는 것 같은 저요? 노래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박미력이 짱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어때요? 오, 엄청 많다 사연. 이거 다 해주는 거야? 맞습니다. 진짜? 예. 보자. 지금 두 개 했네? 자, 그렇대요. 네, 집에서 들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여행 와 있는 것 같은 노래. 네. 사나 씨는 그 여행 갈 때 뭐 네. 여행 갈 때 뭐 차 안에서도 그렇고 네. 듣는 노래가 있어요? 차에서 듣는 노래요? 네. 어, 차에서 듣는 아니, 노래. 요즘에 약간 나의 힐링을 위해서 약간 네. 좀 좋아하는 노래나 이런 거. 졸려요. 아, 졸려요. 아, 잠깐만요. 자, 누가 봐도 따나 목소리래요. 네, 사나입니다. 예. 여행 가 있는 것 같은 노래.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뭐 여행 갈 때 굳이 뭐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노래를 아주, 듣는 건 아니니까. 저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사나가 찾는 동안 제가 댓글 읽어볼게요. 네,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보자. 뭐가 있을까나. 키키키키 따나. 네, 따나 왔어요. 사나 졸리면 자. 네, 지금 자버릴까요? 네, 지금 잘까요? 내 댓글 보면 펑이라고 말해봐. 펑펑. 예. 원능자 키키. 네, 좀 많이 늦긴 늦었는데 솔직히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안 주무시네. 여행 와 있는 같은 노래. 예. 네. 못 찾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저요. 전 여행 갈 때 듣는 노래 있죠. 뭐요? 저는 와 이거 근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여행 갈 때는 전 굳이 신나게 안 가요 여행을. 오. 약간 좀 진지하게 좀 다운돼서 가요 일부러. 형도 졸려요? 눈이 빨간데. 눈 엄청 빨간데. 오 마이 갓. 저는 약간 발라드. 오 좋은데? 차라리 약간 좀 뭔가 나 내 자신을 다운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네 나연 이거 좀 되죠? 나연 0421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락디. 저는 한 달 후면 수능을 보게 되는 고3 로아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치르게 되는 날이 다가오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주변의 네. 기대 때문에 압박감도 많아서 예? 잠도 잘 못 자고 건강관리도 네. 잘 안 돼요. 유유유.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참아가며 여기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따라와줘서 속상해요. 네. 오빠는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넘겼나요? 네.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이 남은 한 달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아스로 오빠들이 있어서 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평생 아로하 할게요. 아 너무 좋으시네. 귀엽다 되게. 네,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안 했대요. 네, 그 우리 사나 때문에. 오.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야? 속상하대요. 속상하대요.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넘겼는지 사나도 약간. 네. 약간 사나도 약간 인생의 스토리가. 저는 아무래도 네. 주변에 힘들어도 형들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게 약간, 그렇게 가겠다. 아니 진짜 오케이. 형들도 같이 힘든 거잖아요. 아 그죠. 저희 다 같이 힘들었죠. 그래서 약간 좀 극복이 됐죠. 아, 형들도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사나가 약간 뭔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가 안 따라왔어요. 만약에 뭐 누가 이렇게 뭐 평가를 하던가 네.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망하겠죠. 포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 사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계속했어요? 아 실망하겠지만 예? 근데 거기에 되게 깊게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로 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더
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 사나 약간 포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아수라가 됐겠죠? 예, 그렇죠. 예, let's go. 예, let's 멋있, go. 멋있는 친구들만 모아놔가지고 예, 다들 포기를 안 하네요. 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기를 안 하고 일단 네. 저희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제 힘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쭉쭉 가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네, 이거, 이거. 네, 다음 윗유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중일 로아입니다. 요즘 제 진로가 걱정이에요. 허허, 다 걱정이네. 때 처음 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겼어요. 어우.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너무 막막하게만 느껴져요. 춤도 노래도 어중간한 느낌이고 외모도 예쁜 편이 아니라서 계속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어요.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른 꿈을 찾는 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나아가도 될까요? 만약 계속해도 된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는 저희가 선배로서. 아, 선배긴 하죠. 네. 제가 딱 중1, 제가 딱 중1 때 네. 연습장에 들어왔어요. 어, 그러네요. 1월 1일 날 딱 들어왔는데. 아, 너 1월 1일 날 들어왔어? 어, 나 딱 1월 1일 날. 나 왜 그거 몰랐지? 1월 1일에 딱 들어와서 그 네 비올에서 네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1월 1일이야? 와, 그건 웃기네. 사실 저희도 연습생이 되기 전까지 되게 네. 노력을 많이 했죠. 그죠, 좀 많이 그때 당시 때는 네. 저희가 뭐 이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열심히 했죠. 네, 그냥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이 좋잖아요. 그죠,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겼다 그러는데 정말 나중에 만약에 그때 오빠가 이렇게 읽어줬다, 그 친구가 이렇게 아이돌이 됐다 하면 정말 저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묘하겠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잊지 않을게요. 지금 이 순간 잊지 않을 테니까 그 저희 말이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이라는 말이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솔직히 들어와서 춤을 처음 배운 거고. 맞아, 산화도 노래도 어중간했고. 산화는 춤에 대한 그게 없었어요 원래. 아예 춤 배울 때 하기도 약간 좀 네.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그냥 음악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자꾸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하는 게 좋다. 네. 연습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뭐야? 우리가 기다릴게요. 꼭 아이돌 돼가지고 파이팅. 나중에 봐요. 포기하지 자. 마십시오. 자, 밝은 사연. 밝은 사연 읽어볼게요. 밝은 사연도 있어. 네, 밝은 사연도 대박. 있어요. 네, 시간속 사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예. 락디 안녕하세요. 요즘 자꾸 꿈에서도 계속 일하는 꿈을 꾸는 로아예요. 네. 오늘도 엄청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꿈을 꿨다랍니다. 아이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둘 다 쉽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고 나면 내 몸이 긴장하고 있던 게 느껴져요. 네. 거기다가 꿈은 또 얼마나 현실적인지 가끔 다른 직원들이랑 얘기할 때 막 이야기하다가 꿈에 있었던 일이 현실이랑 헷갈릴 정도예요. 아이고. 락디만의 꿀잠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개미 로아가 꿀잠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플러스 지난번에 탈색모 관리 비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락키의 머리 관리 꿀템 있다면 로아한테 알려주세요. 꿀잠 잘 수 있는 방법. 꿀잠? 사나는 꿀잠 어떻게 자요? 꿀잠이요? 꿀잠이 뭐죠? 약간 편하게 개운 네. 잤을 아 근데 나도 요즘에 개운하게 못 자. 그러니까 나는 꿀잠이 뭐죠? 개운하게 못 자. 나 잠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꿀잠이 뭐죠?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차라리 오늘 하루를 조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진짜 바쁘게 일을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서 아 일부러 약간 몸을 조금 녹초가 되게끔. 그것도 방법이네. 전 그렇게 해야 좀 뭐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아 진짜 이건 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이 오늘 하루가 알찼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힘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뭔가 열심히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되게 편하게 잤다라는 느낌보다 꿀잠 약간 그거에 가깝게 되게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피곤한 게 없어졌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네. 약간 잠을 잘 때 상상을 하면서 자잖아요. 네. 모든 뭐 뭐 일 끝나면 뭐 휴가라도 그죠, 그죠. 가야겠다 이러면서 네. 어디 갈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꿈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눈 감으셨을 때 상상해서 다음날에도 힘들겠지 이런 생각 말고 주말이나 이럴 네. 때 어디 놀러가는 상상을 하거나 약간 그런 걸 하면 좀 다음날에도 편해지지 않았을까. 그거 약간 그러니까. 좋은 거 같네요.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꿈으로 어차피 이어지니까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 읽어주세요. 박락키 세골점. 안녕하세요 락디님. 혹시 락디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인가요? 예전에 찍어서 올려준 작업실 사진 보면서 정말 깔끔하게 해놓고 지내는 것 같아서요. 엄마가 방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할 게 정리할 게 없어서 고민입니다. 흑흑. 예, 그래도 일단 해보려고 마음먹었으니 락디만의 팁이 필요합니다. 락디만의 정리정돈 팁이나 평소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숙소에서 정리정돈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하나 얘기해주세요. 늘 응원하고 사랑해요. 아 라키 형이 또 방정리를 잘하는 편이죠. 제가 그나마 네, 그나마 잘하는 편인 거죠. 저희 중에서 형이랑 MJ 형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MJ 형이 요즘에 약간 마인드가 힘든가 봐요. 방을 안 들어가지고 그 방을 보면 네. 그 사람의 지금 그게 느껴져요. 네, 근데 난 큰일 났어 지금. 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 청소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에 제대로 쫙 해놓고 그리고 저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놔두고 이건 여기 놔두고 뭔가 이렇게 사소한 거를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옷 벗고 놔둬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그게 제 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뭔가 항상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힘들고 그 지친 날에 방 들어와서 형 옷 바로 걸어? 난 걸어. 난 안 돼.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뭐야 이거 탈색모 관리 비법. 아 머리 난 안 해. 저도 안 해요. 그래서? 머릿결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탈색을 그렇게 해도 예 막 근데 그 있어요 그 샴푸나 이거 머리 감을 때 너무 이렇게 좀 세게 감으면 머리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네, 베이비 다루듯이 약간 하다 보면.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에센스. 에센스 안 많이 해요. 안 해. 있는데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다음. Let's go. 아무튼 네 다음 거 따나도꾸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우리의 희망 락디 하트. 저에게 요즘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다름 아닌 아스트로 덕분에 아로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1박 2일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기도 시기인지라 집에서만 놀기 심심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위험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모임을 하는데 이제 놀이할 것이 바닥나고 V앱도 아스트로 영상도 다 본 저희 무엇을 놀이하면 좋을지 락디가 추천해주세요. 락디라면 매주 만나는 친구들 무엇 하면 재밌을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는 의미에서 추천곡 외칩니다. 아 외친다 이게 원래 제가 노래를 틀어줘요. 네 원래 노래 틀어주는데 네 노래를 틀어주는데 오늘은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자 산하 외친다 가겠습니다. 같이 해야지 신나게 하고 아 네. 외친다 내가 너에게 들리도록 부른다 아, 네. 내 목소리 전해지도록 외친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추천곡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무슨 놀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시는데 근데 네. 아르바랑 만나서 이렇게 1박 2일 친구도 네. 되고 되게 기쁘다. 아 그러게요. 뭔가 뿌듯하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진짜 뭔가 좀 놀고 싶다 할 때는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하가 약간 만약에 안 예 뭐 네. 있어요? 저 뭐 노는 거요? 약간 산하 게임 좋아하잖아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만나면 저도 안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예. 아니 그 굳이 친구들이랑 안 만나도 되고. 아 만약에 뭐. 진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진짜 뭘 좀 하고 싶다. 저는 놀고 싶은 거죠. 놀고 싶은 거. 요리 대결을 하는 게 어떨까요? 아. 아 안 되겠다. 친구들이랑 요리 대결이라니.
일단 됐다. 아, 그냥 그 치우는 것도 힘들고.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이렇게 네. 생각하면 할 게 없어. 진짜. 네, 그러니까 노는 것도 이게 부지런해야 돼. 노는 것도 되게 부지런해야 돼. 요즘은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뭐야? 팔찌 만들기. 아, 그거 제가 했었잖아요. 그거 형 했었어요? 네, 저 그 뭐야 뭐 저번에 네. 라이브에서 뭐 만들었었어요. 그런 거를 만들면서 네. 서로의 약간 이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니셜을 네. 이렇게 친구에게 선물해 주는 거지. 아, 같이 만들면서. 이거는 영화 같은 일이죠. 예. 네. 아니야, 진짜 많이 한다니까. 뭐 그 뭐지? 비즈. 야, 그거 유행한 지 꽤 됐어, 임마. 아, 그래? 아, 얘 지쳐졌다. 핸드폰을 보고 사는 거야, 많은 거야. 그거 아무튼.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보자. 자, 지우 님께서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붕어빵,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민혁 오빠가 가장 자주 생각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은 뭐예요? 길거리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그 아, 에피소드 있잖아요. 이제 길거리 음식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아 있긴 아, 있는데. 없어졌어요? 아 많이 없어졌어요. 야 붕어빵이 안 보이잖아. 아, 잘 안 보여. 아 뭐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 붕어빵도 잘 안 보이고. 우리 근데 뭐 있어 에피소드? 나 있어. 형 뭐 말하는 거야? 그거 네 갖고 왔었잖아. 아예. 붕어빵? 어묵. 아, 여섯 개. 그거 레전드지. 에. 제가 길거리 음식이 이제 또 어묵 있잖아요. 어묵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진주에만 파는 그 어묵 그쪽 이제 상호명을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 거북인데. 거기에서 되게 맛있게 어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 왔는데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형들한테 한번 산호한테 한번 먹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 직접 박스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4시간 반 동안 차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딱 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 진짜 산화가 맛있어.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네, 산화가 약간 매운 거 좋아하는데 네, 그게 약간 청양고추 들어가가지고 약간 국물이 매콤하지. 약간 매콤해가지고 빨갛진 않는데 약간 얼큰해가지고 되게 잘 먹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맞아. 길거리 음식 그런 거야, 형? 뭐 붕어빵이나 와플이나. 저 붕어빵이 요즘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 뭐지? 아 찾으러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 유심히 봐요. 저거 붕어빵 파나? 이러면서 보는데 요즘에 안 팔긴 하지. 와플. 아 와플 맛있지. 네 와플이 뭐 길거리 음식이라 하면 길거리 음식인데 아 와플도 맛있고 닭꼬치 또 맛있어. 닭꼬치 맛있죠. 닭꼬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닭꼬치 그 맛을 알겠어. 닭꼬치는 오. 대충 그런 맛이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그 말고 뭐 없나? 아 옛날에 그 집 맛있었는데 문방구 앞에 콜팝 알아? 콜팝? 아 콜팝 알지. 아 그지 콜팝 진짜 맛있는데 그 위에 감자 올릴 때도 있고 막 뭐 이렇게 다른 거 할 때도 있고 콜라에다가 그 맞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딱 목 막힐 때 딱 콜팝 내려가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오늘은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하나 하고 할 텐데요. 그렇죠. 네. 이거? 네. 아, 예. 예. 이거? 네. 아, 오케이. 예, 해봐. 네, 매일 우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요즘 정말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네. 이런 날씨에 엘라키라는 천재 작곡가님이 계시는데 아, 예. 저는 이분의 찬바람 불 때면을 듣는답니다. 호호. 완전 추천. 요즘 추워져서 움직이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저의 목표를 위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복근을 만드는 것인데요. 오우. 오빠 혹시 복근 만드는 꿀팁 알고 계신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복근 꾸준해. 근데 이제 산화가 운동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복근이 이제 한번 사라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많이 먹고 그냥 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야식을 안 먹고 일단 야식을 먹지 않는 게 제일 아, 그렇지. 커요. 그러니까 야식 먹으려고 할 때 복근 운동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야식 먹으려고 할 때? 네, 야식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 때 복근 운동을 하고 딱 자면 그냥 그 이제 자기 전에 그 뭐 30개 뭐 100개 뭐 이런 것만 해도 그걸 이제 늘려 나가도 맞아요. 네, 자기 전에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생기더라고요. 네. 화이팅. 만약에 살이 좀 많이 있다면 그거는 헬스장 유산소까지 가셔야 합니다. 네, 헬스장 가셔야 합니다. 너 어떻게 했어? 저는 너 복근을 이렇게 따로 만든 적 없잖아. 만든 적 없는데 복근 운동을 하죠. 근데
어 확실히 강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아, 그죠. 하는 예. 그 로아랑 그죠 하는 아 사나는 좀 이렇게 세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그래도 좀 동작을 힘들게 하니까 우리 아 예, 예 그래서 어 플랭크만 솔직히 하면 아 그죠 그 기본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예. 플랭크만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늦어가지고 저희도 자야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왔는데 댓글 한 번씩 읽고 좋아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죠. 나 지금 몰폰 하고 있어. 어. 어. 엄청 많이 올라온다. 뭐야? 왜 올리냐? 내려 내려야 돼?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야지 계속. 아, 또 됐다. 뭐야? 끊겼어. 어 됐다. 뭐야? 저 내일 면접 가요. 네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내일 뭐 해? 사나가 너무 멋있대요. 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둥이도 너무 귀엽다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막둥이긴 막둥인데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막내죠 팀에서. 네, 네, 오케이. 인정. 진우 형 아, 인스타 올렸대요. 네, 그 봤어요 그거. 그 형이랑 네. 아 봤어. 한국어 공부 중이야. 오 화이팅. 가나다라만 보자. 아저씨 끝봐. 락디의 두 번째 게스트 사나의 소감. 어 저는 사실 락디 형이 이렇게 네. 라디오처럼 사연 읽어주고 네. 하는 거를 아홉 번째. 아홉 번째요? 예. 많이 했다. 많이 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 이렇게 약간 좀 아까 음악도 네. 선수 틀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진짜 맞습니다. 라디오구나.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나중에 아 진짜? 네 한번 또 찾아오시면 하고 우리 또 이제 시간 날 때 뭐 사나랑 저랑 한번 음식 대결 아 해야죠. 네 해야죠. 한번 해야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날 잡아가지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꿈나라로 네 로아도 이제 얼른 주무셔야죠. 지금 1시 예. 반이에요. 1시 반 주무십시다. 네 그러면 오늘 반가웠어요 로아. 네 FM 02.25 빠빠이 우리 빠빠이. 다음에 또 목요일날에 또 올게요. 목요일날에 또 온대요 형. 빠빠이. 아 비니랑 샤워했네. 아직 안 했어요. 네 종료. 빠빠이 잘 자요. 빠빠이 잘 자요. 뿅 뿅.